여정연의 미래연구 2050년 에드가 케이시의 적중예언 40건 분석. 에드가 케이시는 1877년 태어나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5년 1월 사망했습니다. 그는 10살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12살에는 이미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1889년 성경을 읽는 도중 날개 달린 여인이 나타나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알려주었고 그는 그 후 예지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배 위에 손을 올린 후 깊은 잠 또는 명상 상태에 빠져서 예언을 하여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이 모두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그가 14,500개의 예언을 하였고 그의 어록은 49,000쪽이나 됩니다. 그는 예지력을 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병을 고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만 그도 그의 아들을 고칠 수 없었고 때로는 환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치료법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영어 예언은 모호하지만 그의 예언이 적중한 것으로 해석되는 40가지 사례를 골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병 치유. 에드가 케이시는 발성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병을 치유했고 1929년 미국 대공황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등 외국의 내전을 예언했고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 2차 대전의 발발, 그리고 1941년 미국의 2차 대전 개입, 1943년 2차 대전 중 결정적인 전투, 그리고 1945년 전쟁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을 예언했고 그 자신의 사망도 예언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루즈벨트와 케네디의 사망, 유엔의 설립, 인도의 독립을 예언했고요. DNA 등 인류 발생에 관하여 예언을 했고요. 메센의 분파와 사회 사본의 발견, 그리고 유대인의 귀환을 예언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유적의 발견, 그리고 소련에서 종교의 자유가 다시 부활하고 소련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며 소련이 붕괴하는 것도 예언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자아 북극에 이동하는 것을 예언했고 다양한 심리적 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에 장기화될 것을 예측했고 항공과 무선 통신 산업이 발달하고 항공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적외선 투시경이 확대되고 라디오 통신과 전신산업이 융합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소비재 생산에 대해서 과학적인 기법이 도입되고 혈액으로 인류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또한 엘니뇨와 라니냐의 현상, 소행성의 발견, 걸프전의 발발, 유럽의 화산 활동과 일본의 쓰나미,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 인간 수명의 연장, 그리고 중국이 기독교의 요람이 될 것,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충전 기계를 예언했는데요. 오늘날 고고도 무인 항공기는 태양광으로 자체 충전하며 장시간 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천년 왕국의 도래, 그리고 고비 사막에서의 황금 도시가 발견되는 것 등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예견을 하였지만 재난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는 가능성을 예견한 것으로 일부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만 알고 있다 라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이나 미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